몰라. 아, 바보. 오늘은 잠방을 찍어볼 겁니다. 제이가 너무 잠꼬대가 심해가지고 제가 같이 잠을 못 자거든요. 제가 잠꼬대가 심한 게 아니라 네가 잠버릇이 심한 거지. 자기 이제 잠버릇 자기 나 자다가 여기 민다니까 거짓말 쳐. 아니 자기 자, 어떠셨어요? 두 분 자는 거 보는 거. 예. 근데 이거는
다 그래. 거짓말로 이거 대한민국 평균이야. 이거 잠버릇 안심한 거야. 이 정도 진짜 안심한 거야. 너 일어나서 이상한 말도 하고 막. 진짜 그런다니까? 진짜 무슨 무슨 아니 지금 바지만 벗은 게 다행이지. 원래 팬츠도 벗어. 진짜로 팬츠 어디 껴있어 막 입을 진짜로. 아 놀러갈 때도 아니야. 벗었다. 저랑 같이 잘 때도 옆에서 벗었어요 팬티를. 진짜 어제도 나랑 자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옷을 다 벗고 있어. 와 나 진짜 나 몰라. 나 아침에 일어나니까 팬티만 입고 있던데? 너 뭐 팬츠 너 기억 하나도 안 나? 저기 있는 거? 그래 나 사실 하나는... 알고 있었거든 내가 잠깐 심한 거? 근데 나 고친 줄 알았어 내가. 일할 때도 진짜 개빡쳐. 사실 진짜 거짓말. 맞아 나 이도 가라. 불쌍하다 쟤 이거. 감기가 밝아서 그래 니가. 사실 몇 가지 썰이 있긴 해요. 뭐요? 군대 갔을 때 사실 그 썰이 많았어요. 잠버릇 썰? 한 번은 건물대 서랍을 딱 열어가지고 막 뭘 찾더래요. 개웃다. 묵육병 아니? 묵육병에 화자 있는 것 같아. 아. 없네 이러고 잘 찾대요.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여러분 이거 약과에 불과해요. 진짜. 너가 본 거 몇 가지 썰 있어? 나한테 막 제이야 제이야 이래. 내가 왜? 이러면 우리 좀 우르르 막 이래. 어? 우르르. 갑자기 크. 진짜 멋있다. 진짜로. 자 뭐 그래서 뭐 좀 잠버릇을 고치겠다 이건 안 될 것 같고. 아니 고칠 수 고칠 수가 없어. 어. 수면 치료센터에 들어가지 않네. 침대를 제이님한테 그냥 양보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? 아니 우리 2층 침대 살래? 그래도 나... 2층에서 자. 더 떨어지게. 좀 심하긴 하네. 고생이 많다. 제이한테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사주도록 하겠습니다. 사과입니다. 안녕 해주세요. 안녕. 아 진짜. 실종 아동을 찾습니다.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 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.